자, 7번 대아파트 허가 여부 묻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1 때 허가 여부 묻는 건 이미 한번 배웠었어요? 좀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묻었죠? can I, may I, could I 배웠죠. 이걸 중1 버전으로 생각하면 may I, 동사 원형, can I, could I 이겁니다. 3종 세트, 해도 될까요? 3종 세트였죠? 오케이. 이걸 이제 중2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운 거예요. 오케이. 뭐 배웠냐면, 가주어, 진주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대화 파트를 수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Is it okay? 괜찮겠냐? To sit here. 여기 앉는 것이 괜찮겠냐? 뭐, 가주어,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가주어, 여기 부분이 진주어가 되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 괜찮겠냐라는 것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괜찮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허락했죠. Sure, go ahead, I'm afraid. 나 거절할 때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고요. 설명. Is it okay to 동사 원형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to 동사 원형 대신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뭐 if 주어 동사를 써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표현 is it okay to sit here 대신에 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Is it okay if I sit here? 만약 제가 여기 앉는다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가 여부를 묻는 표현 May I, can I, could I, 난 뭐, could I도 있죠. 그래서 중1 때 배웠던 거. May I, can I, could I use your cell phone? Okay. Is it okay to use your cell phone? 또는 뭐, is it okay if I use your cell phone? Okay. 그 다음에, is it okay 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뭐, 속살은 얘나 얘나 똑같은 거야. Would it be alright? 괜찮을 것 같습니까? 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까? Would it be alright? Alright 하고 okay 하고는 똑같은 말이고요. Would it be okay? 해도 되는 거죠, 결국은. Would it be okay? Would it be alright? 그 다음에 뭐, if I use your cell phone, 뭐, if I use your cell phone 대신에 to use your cell phone 똑같이 to 부정사 써도 되는 거고요. Would it be alright to use your cell phone? 뭔가 if를 써도 되고 이 대화 파트 표현 파트에서 if 절을 써도 되고 to 부정사 구를 써도 되고 그 다음 이제 허가 여부를 묻는 표현에서 조금 이따 아직 나중에 배울 건데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cell phone 이라든지 Would you mind mine는 누구처럼 어? mine는 누구처럼 그래서 using your cell phone 이것도 된단 말입니다. Would you mind using your cell phone? 근데 이제 do you mind로 뭐 do you mind 요걸로 이제 mind의 뜻이 뭐였죠? 싫어하다니까 do you mind에 대해서 이거 이제 허락해 줄 때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락하는 것만 뭐 해보면 허락하는 표현이 no 뭐 I don't라든지 뭐 많이 쓰이는 건 no not at all 같은 게 있습니다. no not at all이 이게 허락하는 나머지는 이것들은 no가 허락하지 않는 거고 얘들은 거부하는 거죠. 얘들은 허락하는 표현이 얘에 대해서 허락하는 게 yes죠. 하지만 do you mind는 no가 부정적인 게 아 싫지 않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sure go ahead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 of course 뭐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않을 때는 I'm sorry but you can I'm afraid not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입니다. allow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you are not allowed 하면 허락받지 못한다 to do that 그런 일 하는 것은 허락받지 못한다 라는 뭐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수동태를 가지고 허락받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no you may not 오케이, 주의할 점 밑에 나옵니다. Do you mind if I 또는 Do you mind doing으로 물어볼 때 Do you mind doing이나 Do you mind if I 제가 만약 뭐뭐 해도 될까요? mind는 싫어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허락의 의미로 of course not이고요. of course not of course not 그 다음에 no go ahead no I don't mind not at all no problem 이런 부정적인 게 허락이고요. 여기 암 써놨네. of course 근데 sure는 그냥 sure로 허락하는 거예요. sure는 여기에 이제 sure 껴주면 되겠는데 허락할 때 sure 원래는 일반적으로 할 때 of course 하고 sure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Do you mind에 대해서 허락할 때 of course not이 허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sure는 그대로 허락하는 표현이라는 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톡으로야 안 줬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냐? 어? 어? 그래 안 그래? 어? 뭐 그냥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이게 있어야지 진도가 나갈 텐데. 어? 아 그냥 대충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다른 표현은 Is it okay to take a picture here? May I take a picture here? 뭐 Is it okay if I take a picture here? 다양한 표현들. Do you mind taking a picture here? Do you mind if I take a picture here? Yes, you can. Yes, you may. Go ahead. No problem. 뭐 이런 것도 있고 Is it okay if I turn TV?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핵심 체크 바로 풀어볼까요? 고생한 거 몇 번이 어색한 거예요? 5번이죠. 왜 어색합니까? 또는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인 문제네요. 대화에 들어 대화 파트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 나머지 1, 2, 3, 4가 된다는 거 Can I, May I, Could I 가능하고요. Is it okay to do? Is it okay if I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가능한 것들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Mind를 쓸 때는 동사의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할 때 여기 뭐 sitting here is not allowed here 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 부분에 뭐가 주어로 사용됐다? 동명사 어떤 행동하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뭐 문법적으로 동명사고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뭡니까? 수동태죠. 뭐뭐 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not allowed는 허가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뭐뭐뭐 하는 것은 여기에다 ing 형태라든지 또는 뭐 to do의 형태 그 다음에 뭐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It is not allowed to sit here라든지 It is not allowed to sit here 또는 뭐 you can't 같은 것도 있죠. You can't 또는 you must not 이런 것들도 금지할 때 쓰는 거죠. You can't, you must not 금지할 때 쓰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들 바꿔 쓸 수 있어요. shouldn't 같은 것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고요. You shouldn't. 그 다음에 don't 명령문이죠. 하지마 할 수도 있고요. You can't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must not은 뭐 법적인 어떤 금지 사항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말 안 들 had better 우리 배웠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고 그랬어. had better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형태,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not 넣는 요거 조동사 뒤에 not 왔듯이 조동사 뒤에 not 옵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약간 이제 경고성, 협박성. 예, 이거 쭉 대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xcuse me, you shouldn't use your cell phone here. 그래서 you shouldn't use 이게 금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oh, I'm sorry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be not allowed to do를 쓰고 있습니다. be not allowed to do. 그래서 가볼까요? You're not allowed to use your smartphone in class. 그랬더니 I see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ou are not allowed to use your smartphone. 요 부분을 using your smartphone is not allowed도 가능하겠죠. 네가 허가받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표현을 using your cell phone Your smartphone is not allowed in class도 가능하다라는 거. Using your cell phone is not allowed in class. It is not allowed to use your smartphone in class. 뭐 응용할 수 있는 표현은 무궁무진하죠. Don't use your smartphone in class.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대화 읽어볼까요? I'm sorry. 명령문이죠. 명령문. 하지 마라 명령문으로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없는 걸 묻고 있네요.
저 You don't have to park here는 뭔 뜻이에요? 여기서 잘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이거 불필요를 얘기한 거고 Don't have to는 수업한 적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가르쳐 줬는데. 공부하는 티 팍팍 나죠. You don't need to park here. 그 다음에 you need not park here. need not 조동사 써서 다음 번에 물어봤을 때 모르면 딱밤 선물로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대화 파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하고 어떤 뭐 학생하고 어떤 다 어른 여자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뭐래요? Excuse me, what this? I have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excuse me 했고요. What's this? 뭔가의 정체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I've never seen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다음에 뭐 애니가 쓴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ike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I've never seen any food. 나는 어떤 음식도 본 적이 없다. food는 food인데 어떤 이와 같은 말이죠. 이와 같은 저 음식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I've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이와 같은 어떤 음식 any food like this.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Okay. 그랬더니 이제 이거의 주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래요? Is it okay to try some? 그렇죠. Is it okay to try some? Okay. 뭐 any가 아니고 some인 이유 살펴보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살펴볼 거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it's 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 문법적 접근 excuse me 하고 여기에 물음표 있는 excuse me 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오케이. 또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Excuse me는 뭐라고요? 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라 했어. 그래서 물음표 있을 때하고 마침표 있을 때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지니까 주의하라고 했고요. 정체 묻고 있고 그 다음 I've never seen. 그렇죠? 무슨 시제고?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본 경험이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애니가 사용된 이유 저 낫이죠. 낫이나 물음표 있을 때 애니가 정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음식 저, 이와 같은 어떤 음식도 본 적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it은 this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건 떡이고 그 다음에 요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다? 한국 후식인 떡입니다. 뭐뭐 in 뭐라고 해석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is it okay to try some 뒤에 생략된 말 떡이죠. 뭐 some 수량 형용사 뒤에 뭐 it이 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다양한 다른 표현들 아 참 some이 사용된 이유 뭐라 말해봐.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죠. 허락이 아니고 권유고요. 네가 얘기하고 싶고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기 때문에 원래 물음표 의문문이나 부정문엔 any가 정상이지만 썸 사용한 거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뭐 문장 끝까지 얘기해. Can I try some?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s it okay to invite myself? 오. Do you mind if I try? 뭐 소문 왜 빼는데 갑자기? Do you mind if I try some? 여기는 sure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이 sure. Do you mind 쓸 수도 있습니다. Sure, go ahead. Of course not. Do you mind if I try some? Do you mind trying some? Sure, go ahead. Of course not. Go ahead. Not at all. Go ahead. Okay, 이에 대한 얘기. Okay,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 그래서 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에 대화 주제가 되고 있는 음식은 뭔데? 떡인데 보이는 떡을 본 적이 먹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본 적도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먹어봐도 되겠냐 그랬는데 먹어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떡이 맛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은 한국의 전통 후식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현재 완료 경험이고 동격이고 뭐 이지독했고 뭐 yes you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the boy hasn't eaten 떡 before? 네. True. 그 다음에 the boy is allowed to eat 떡? 오케이. 그래서 허락받았죠. 오케이. 계속해서 걸과 맨이 몇몇은 뭐 여자애하고 어떤 어른 남자하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Excuse me, is it okay to sit over there?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주요 표현이 여기 나와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해주시고요. 그래서 You mean on the grass? 오케이. 그 mean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mean을 여러분들이 너무 뜻을 거기에 고정시켜서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Yes, is it alright? Is it alright? 오케이. 그랬더니 I'm sorry, but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오케이. 중요한 표현들 나오고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뭐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xcuse me는 무슨 뜻이라고? excuse me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오케이. 뭐라고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 있으면 완전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okay to sit over there? 뭐 저기에 앉아도 될까요? 그리고 there는 어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 라는 뜻이겠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May I sit over there? 또? 그리고 is it okay if I sit over there? 그렇죠. Would it be okay to sit over there?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Do you mind sitting over there? Do you mind if I sit over there? 이런 것들도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ean, 이 mean의 단어적인 뜻은 의미하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뭐 말하는 거 맞아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게 잔디 위에 말하는 거 맞습니까? 됐습니까? 원래는 do you mean, 문법적으로 do you mean on the grass 해야 되지만 이게 대화체이기 때문에 you mean on the grass 하고 intonation을 위로 올려주면 여기에 굳이 do가 없어도 의문문의 느낌이 나겠죠. 원래는 do you mean on the grass. 그리고 여기에 생겼던 말은 do you mean to sit over, 아니, do you mean to sit on the grass가 생겼겠죠. Do you mean to sit on the grass? 잔디밭에 앉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라는 뜻으로 mean이라는 동사가 의미하다 말고 의도하다 뭐뭐 얘기를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Do you mean on the grass? 잔디밭 위를 얘기하시는 거 맞나요? Yes, is it alright?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Is sitting on the grass alright? 한 번 더 이것도 허락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sit on the grass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걸 지금은 대명사입니다. 지금은 대명사인데 여기다가 to sit on the grass를 쓰면 뭐로 바뀐다? 대명사가 아니고 가주어가 되죠. 됐습니까? Is it alright to sit on the grass? 그랬더니 I'm sorry but to sit on the grass is not allowed. 이쪽 금지하기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또 이거를 같은 표현 일단 요거 같은 표현 거절하는 표현 I'm sorry, but I'm afraid, but 맞습니까?
I'm afraid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you로 시작해서 같은 표현은 You can't sit on the grass라든지 You must not sit on the grass라든지 Don't sit on the grass라든지 금지하는 거 아까 봤잖아요. 하지 마세요. You shouldn't 해선 안 된다. You must not. You can't 할 수 없다. 해선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It is not allowed to sit on the grass. 가주어 진주어구문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애가 뭐 허락받고 싶어 하는데 안고 싶어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wants to sit on the grass. TF True고요. The girl is not allowed to sit on the grass. True. 허락받지 못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3로 가면 되죠. 네. 보이하고 워먼이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문장 남자애가 하는 말 읽어볼까요? Excuse me, what this it looks interesting. 오케이 그래서 뭐 뭔가 뭐 실례합니다 이게 뭔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도 또 처음 보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와서 본 적이 없는 것의 정체를 묻고 있는 거죠.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It looks interesting. 뭔가 흥미로워 보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여자의 대답. Okay, that's so heaven. The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오케이 그래서 해금이다. 해금의 정체를 동격을 사용해서 밝혀주고 있죠. 전통적인 한국의 악기라고 하고요. 이걸 왜 해놨냐면 어순 주의하세요. 어순.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아니고요. 트래디셔널 코리안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전통적인 한국의 악기인 해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허락받고 있죠? Is it okay to play? It이 두 번 나오는데 뭐 얘들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할 거고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네요.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Playing it is not allowed. 뭔가 뭐 이과의 주요 표현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알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됐는데 뭐 좀 하지 뭐 많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 접근 먼저 하면 뭐 아까 전에 물음표 하지 말라 그랬고 excuse me는 그 다음에 it looks interesting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이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까? 물건이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ing형 와야 되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Okay, that's 해금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예, 동격이라 얘기했고 어순 요 코리안의 위치를 잘 알아두세요.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좀 길지만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뭐 여기 코리아 같은 거 오면 안 되겠고요. 여기 tradition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형용사들이 계속 와야 돼요. 형용사.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is it okay to play it? 좀 해석은 뭐 이거 연주해 봐도 될까요? 그거 연주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뻔하죠.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s it okay if I play it? 그렇죠. Is it okay if I play it? Can I play it? May I play it? Could I play it? 또 Would it be alright? Would it be alright? If I play it. Would it be alright? Alright if I play it. Would it be alright to play it? 오케이 okay, 그다음 it에 대한 얘기. It's okay. 뭐라고? 가주어죠. 뭡니까 가주어. 어? 괜찮겠니?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해금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 해금이라고 그냥 쓰면 됩니까? 악기인데?
더 해금으로 와야 되겠죠. Is it okay to play 더 해금? 더 해금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그래서 I'm sorry but 거절할 때 I'm afraid not 뭐 이런 것들 but it's only for display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한 얘기 더 해금 is only for display 됐습니까? 오직 전시용입니다. 뭐 for display란 표현 전시용인이란 형용사 됐습니까? only for display 팔지 않는 거고 쓰지 않는 거고 전시를 위한 것입니다. Playing, 이세 대한 얘기 Playing the 해금 is not allowed 됐습니까? 해금 연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기 표현이죠. 같은 표현 could shouldn't play shouldn't play 응? 뭐 play 그럼 뭐? shouldn't 해금 그럼 뭐? shouldn't play 해금 shouldn't play 해금? 아, shouldn't. 아, play, shouldn't play 더 해금. 주어는 안 써도 되나요? you shouldn't play. You shouldn't play 더 해금. 뭔 소리야, 이거. 이것도 몰라? You can't play 더 해금. You shouldn't play 더 해금. You must not play 더 해금. You로 시작해서 you are not allowed 했을 때는 같은 표현? 'You are not allowed to play it'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뭐 처음 봅니까 이런 거? 아니, 매정 잡았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it okay to do, is it okay if I play 뭐 이런 것들 이고요. 뭐 그 다음에 I'm sorry but 허락하지 않을 때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클래스 카드로 만나고 심화 학습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남자애하고 아줌마였나? 뭐 그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 What's this? What's this? Any food like this? 이와 같은 어떤 음식을 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뭐라고요? I have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이 한국 전통 음식 후식인 한국 전통이란 말은 없고 한국의 후식인 떡이다라고 동격을 쓰고 써서 대답해 주고 있죠. Korean dessert. A Korean dessert, 떡. Oh, it's took a Korean dessert.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문장은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제가 좀 맛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써서 허락받는 거 여기서 배웠습니다. Is it try? 괜찮을까요? Is it okay? To try some? 됐습니까? 원래 is it okay to try some 해야 되는데 대화체이기 때문에 지금 it is okay to try some 해도 묻는 말이 된 거고요. 원래 원칙대로 is it okay to try some 떡? 어디 넋을 놓고 왔냐? 아니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 감 떨어졌어? 오케이, 다음 표현에서 허락해줘요. 뭐 안 된다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Sure, go ahead. It's really delicious. 빨리 좀 하자, 그쵸? 오케이, go ahead. It's really delicio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Excuse me. 마침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What's this?
and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I've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그랬더니 Oh, it's a Korean dessert. 그랬더니 It is okay to try some. 오케이, 그래서 it은 떡. 떡이 괜찮겠냐 이 말. 떡이 싫어하지 않겠냐. 떡 먹는 것은 떡 먹어도 괜찮겠냐. 정신줄 어디 놓고 왔어요? To try some dog, easy to try some dog, okay? 그랬더니 Sure, go ahead, it's really delicious. Delicious. 그래서 it은? 예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는 어디 앉아도 되겠냐고 어떤 여자애가 물어보는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을 시작하죠. 그래서 Excuse me. Can I로 했으면 Can I로 끝까지 가든지. Can I sit there? Can I sit there? 왜 여기서 뭐 썼어? 왜 아닌데? 뭐 썼지? 와,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to sit there? Is it okay to sit there? 됐습니까? 저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It is okay 대화체기 때문에 It is okay to sit over there 뭐 over를 넣어서 좀 더 멀리 있는 느낌 좋고요 가주어, 신주어, 구문으로 허락을 묻고 답할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된대 아 뭐 여기 뭐 잔디밭 위에 얘기하는 거 많습니까? 이러죠? You mean on the grass? You mean on the grass? 오케이 그랬더니 Is it okay? Is it alright? Yes, it is alright. 됐습니까? 그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금지하는 거, 금지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Is not allowed to sit on the grass. 이렇게 되고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I'm sorry, but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You can't sit on the grass. 오케이,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다음 대화는 뭐였냐? 해금을 가지고 처음 흥미로워 보이는데 뭔지 물어보고 연주해도 되냐 그랬더니 연주 안 된다 그러고요. 오직 전시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남자애가 Excuse me, what's this? It's interesting. It looks interesting. It looks interesting. Excuse me, what's this? It looks interesting. 그랬더니 정체를 밝혀주죠. It's a traditional Korean 한국 전통 뭐 traditional Korean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예 That's a traditional, that's a 해금,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Oh, that's a hegeum,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됐습니까? 그래서 뭐 허락받고 있죠, 다음 문장은. 연주하는 거 괜찮을까요? Is it okay to play? Is it okay to play it? Is it okay to play it?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오케이. Okay. I'm afraid not. But this is only for display. It play is not allowed. 뭐라고? It playing is not allowed.
It playing. 그것이 연주하는 거야? 어, 그것이 연주해. It playing. 뭐하냐? 피아노 연주하다가 뭔데? 플레이 더 피아노. 그럼 그걸 연주하다는 뭘까? 플레이 더 플레이. 그럼 그걸 연주하는 것은? 플레이. 그럼 그것을 연주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으면? 플레이 is not 하는 거. 뭐하냐? It playing은 나도 처음 들어보래. 뭐 초등학생인 줄 알았네 내가. 가끔씩 그래.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연주하는 거 이게 써 있으니까 초등 애들 중에서 이걸 먼저 얘기하는 애들 있어. It playing 뭐 it play 뭐 이런 애들 있어. 초딩이냐? 응?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Playing it is not allowed. 오케이.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이러죠. 오, I see. 오케이. 계속해서 심아.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It is okay to sit over there. Does it over there? Isn't? 저기에 앉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You mean on the grass? You mean on the grass? 그랬더니 Yes, it is or not? Isn't? It's sitting. Sitting on the grass. To sit on the grass. 잔디밭 위에 앉는 것. 그랬더니 I'm sorry, but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그러면 sitting이 되면 그렇죠. To sit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 어 그렇구나. 됐습니까? 네, I understand. I understand. 또. Okay, I see. I see. 또. 안 돼요. 어, 눈치챘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해금 연주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대화.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what it looks interesting. It looks는 처음 들어보고. 계속해서. Okay, that's 해금.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했더니 Is it okay to play it? Play it? 그래서 앞에 나온 it은 가죠. 뒤에 나온 it은 해금. 더 해금. 오케이. 거절하고죠. 그 다음에 I'm sorry. It's only for display. 응? To play is not allowed. 플레잉 it is not allowed. To play it is not allowed.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있을 얘기하는지 알죠 이거? 얘는 뭐? 가주어는 only for display야? 아니, 아 해금 더 해금 더 해금 is only for display.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it to 아 해금 더 해금 play 더 해금 is not allowed.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 욕했지 방금. 아니.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4입니다. 걸과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 어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Excuse me,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Okay,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it에 대한 얘기 뭐 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Yes, it's alright. 오케이. 그래서 허락받았죠. 괜찮다고 했어요. 여자애가 여기 사진 좀 찍어도 돼요? 그랬더니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그랬더니 Yes, it's alright. It's okay. 뭐 Go ahead.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How about using a flash? Can I use it?
그렇죠. How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How about using a flash? 뭐, can I use it to? 뭐 it에 대한 얘기. 뭐 can I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can I use it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얘기.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허락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금지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Okay, I say thank you.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이에 대한 얘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허락 받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 I take pictures here? Is it okay? If I take pictures here? Would it be alright? Is it be okay? To take pictures here, would it be okay if I take pictures here? Do you? Do you? Do you mind if I take pictures here? 그쵸? Do you mind 또 taking pictures here? 근데 여기에 do you mind 했을 때 yes면 거절이죠, 근데. 됐습니까? 이 자체는 do you mind을 할 수 있지만 대답 때문에 현재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얘기 take pictures here. Is it alright? 사진 찍는 것. 그래서 얘는 인칭 대명사고 요거 대신 왔죠. 여기다가 to take pictures here 넣으면 가주어로 바뀌겠죠. It's alright to take pictures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us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 동명사. How about using a flash? 뭐 할 때 쓰는 표현? 허락받 지금 현재 원래는 뭐 how about이 뭐 하자 할 때 제안할 때 쓰는 거 봤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요거를 여기다 도입할 수가 있죠. 이것도 허락받는 거니까 뭐라고 해도 되겠다. How about using a flash를 is it okay to use a flash? 그렇죠. May I use a flash?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로도 허락받는 표현으로 응용해서 썼고요. 허락받는 거 또 나오네요. 됐습니까? Can I use it? To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Can I use a flash? The flash 대신 왔죠. Can I use a flash 해도 되겠네요. Can I use a flash to? Flash도 써도 돼요?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Is it? Is it okay to use it? To? 됐습니까? 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허락 못 받았죠. 다음에 뭐 you로 이걸 you로 똑같은 표현하면 뭐예요? you로 시작해서 헤드베러가 조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플래시가 여기 동사로 쓰였어? 아니 어? Use a flash. You had better not use a flash here. 맞습니까? 네. 근데 그건 협박성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헤드베러로 충고하진 않을 거고요. You shouldn't use a flash here. You can't. You are not allowed. You are not allowed to use a flash here. 뭐도 된다고? You are not allowed to use a flash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 파악은 장소가 뭐 박물관이나 이런 곳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우리 추측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여자인데 사진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죠. 플래시도 쓰고 싶어 하는데 플래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Excuse me, is it okay to flash here?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피처 쓸 수 있어 없어? Take pictures here. 오케이. 꼭 이렇게 지적질이 들어가야 돼? Excuse me.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촬영? 촬영 해도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Yes, it's alright. Taking pictures is alright. 사진 찍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가면 될 건데 또 물어봐요. 됐습니까? 여자애가? Can I? 사용하는 것. How about using a flash? Can
Can I use it? May I use it to? Is it okay to use it to? Can I use the flash to? 그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I'm afraid not. Flash 사용하는 것. Okay, you are not allowed to use a flash here. 됐습니까? Okay, 아따 아따 살얼음판. Okay, thank you. 뭐 이러고 있고요. 다음 계속해서 간 많이 떨어져 있다, 그치? 간단한 대화입니다. 가볼까요? Is it okay to sit here? 이제 뭐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안 물어봐도 되지? 진짜? 오케이,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기 앉는 거 괜찮을까요? 했는데 된대 안 된대? 그러면서 oh, I see 이러고 있습니다. 뭐 볼 거 있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Is it okay to sit here? 대신 쓸 수 있는 거? Is it okay if I sit here? May I sit here? 간 많이 떨어져 있구만. Can I sit here? Do you mind sitting here? Would it be okay? Sit here. Would it be okay to sit here? I'm afraid not. You로 시작해서 같은 표현. You shouldn't sit here. 또. You couldn't sit here. You couldn't sit here 같아? 아니 안돼. You had better not sit here. You cannot sit here. You must not sit here. You shouldn't sit here. You are not allowed to sit here. 됐습니까? 오케이.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얘는 좀 이따가. 어? 다음 게 좀 기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앉아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럽니다. Is it okay to sit here? Is it okay to sit here? 그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I'm afraid not. Sitting here. Sitting is not allowed. Sitting here is not allowed. 해도 되고요, 뭐 그거야. Okay, I see.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좀 빈칸은 뭐 간단하게 채우겠습니다. Okay, 그래서 Excuse me가 되면 Pardon me도 되겠죠. Pardon me. Okay, 그랬더니 Yes, it's alright. Isn't to take pictures here. 화살표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To take pictures here is alright. 그랬더니 How about using a flash? May I use it? Can I use it? Okay, could I use it to? Can I use a flash to? I'm afraid not. 그 다음에 Allowed here. 그랬더니 Oh, I see. Thank you. 계속해서 Is it okay to sit here? 그랬더니 Sitting is not allowed here. Okay, oh, I see. 하고 있습니다. Okay, listen and talk. See. 가겠습니다. 조금. 어떤 여자애와 아줌마가 대화합니다. 아, 엄마네요.
모녀 관계입니다. 아, 아닌데. 모녀 관계는 아니고, 그냥, 아, 남자군요. 남자 직원. 여자아이와 남자 직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실례합니다. 로 시작합니다. Excuse me, but is it okay to try on this 한복?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한복 한번 try on 뭐 하다? 입어봐도 될까요? 이 말이죠. Try on이 무슨 동사니까 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쵸? Is it okay?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Sure,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Fitting room이 뭐예요? 그렇죠. 갱인시 옷 갈아입는 방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feeling이 둘 중 뭔지 물어보겠죠. Feeling room is over there.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오케이. 뭔가 다른 거를 보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그냥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저거 엄청 예쁜데요? That's also very pretty.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직원이 The little hat over there. 이러고 있죠. 여기에 you, 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You, the little hat over there.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됐습니까? Okay. Yes, what is it? 뭔데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뭐래요? 됐습니까? For women이겠지. 됐습니까? It's 쪽돌이 a traditional Korean hat for women. 계속해서 It's usually worn on a wedding day. 됐습니까? 쪽돌인데 한국 전통 여성용 모자이고 그 다음에 보통 결혼식 날 착용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거 쓰겠죠. 이런 거 해보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Really? Is it okay to try it on too? 그렇죠. Is it okay to try it on too? 됐습니까? 또 허락받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Trying it on is not allowed. Trying it on is not allowed. 됐습니까?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하겠죠. 그랬더니 Okay, then I'll just try on this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 접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is it okay to try on this 한복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안 할 거고요. 됐습니까? try on에 대한 얘기 이 때문에 this 한복이 여기 들어가도 try this 한복 on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이거밖에 안 된다. 다리 사이에 낀 구는 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feeling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옷을 입어보고 있는 방은 아니겠죠. 맞춰보고 있는 방은 아니겠죠. 맞춰보는 것을 위한 방, 동명사고요. Fitting room is over there. Okay, 그래서 that also very pretty. 됐습니까? 뭔가가 뭐 이건 뭐야? 왜 해놨지? 매우 예쁘다. 그랬더니 여기 뭐? 그렇죠. 저기에 있는 작은 모자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맞죠. You mean the little hat over there?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what is it 뭔데요? 오케이. 이건 왜 여기까지 표시해 놨겠어? 어순이죠. traditional korean hat이야. 됐습니까? 전통 한국 모자. 누구용? for women 여성용. 됐습니까? 동격의 쉼표고요. 뭐뭐인 뭐라고 하겠죠. 일찍 왔네? 아니 3시 반이네 벌써. 오케이. 너를 위한 선물은 저기 준비가 되어 있어. 됐습니까? 공부하고 나서 쳐. 다짜고짜 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성용. 야 우리가 반대로 인사도 안 하냐? 봤으면 됐나. 역시 멋있는 애들. 오케이. 규야 동생 뭐래?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쪽돌이 is usually worn on a wedding day. 됐습니까? By people? 여기 특정해서 누구용 모자인데? By... 근데 웨딩 데이의 워먼인데? By... 어? 뭐야? 신부
surprise. 됐습니까? 뭐 여기 더를 넣어주는 게 좋겠네. 됐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쪽돌이 is usually won on a wedding day by the bride. 됐습니까? 그럼 by the bride 했으니까 그거 해줘. by the bride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It's usually for woman. 아이고, 그렇게 하냐? It's usually for woman or wedding day. 뭐래? 맞네? The bride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잠깐만. The bride usually won it or wedding day. 뭐래? 네? 맞죠? 지금 수동 태 무슨 시제야? It's usually won on a wedding day by the bride. 과거 시제요. 아, it가 너는 과거로 보이냐? 아. 어? it가 과거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어? 그러면 뭐? 아. 어? APP형, 어? APP형이구나. 아, 그걸 인지 알았어? 바이 더 브라이즈를 했는데 PP형인지 인지 알았어? 도대체 뭐야 너? 어? 그래서 뭐? The bride. The bride. The bride. The bride is usually. 아, is가 또 들어가는구나. 아, the bride인데도 또 is가 들어가? 아. 응? Brides are. 아, are가 들어가야 돼. 어? 계속 한번 해보라. 어디까지 가는지 안 보자. The bride are 그래. 어. The bride. 아니 쪽두리가 보통 결혼식 날 착용된다고 했잖아. 네. 누구에 의해서? 신부들에 의해서. 그러면 신부들을 주어로 바꾸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보래잖아. 비동사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데 거기에? Bride where? I believe that usually where? I thought bride's usually wear it on a wedding day. 아따 오래 걸린다. The bride usually wear it on a wedding day. 신부들이 보통 그것을 결혼식 날 착용합니다. 어? 오케이. 이 원이 PP형이구나. 어, 이 비동사 뒤에 뭐 wear가 뭐 과거형으로 오겠냐 원형으로 오겠냐? 웨어링이 되든지 아니면 워런이 되든지 어쨌든 입장 밖엔 어떠시든 하고 있는 중이든 둘 중 하나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족두리 유니원 수동태 문장입니다. 지금 족두리가 보통 착용되어진다. 그 다음에 on a wedding 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여기 on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떨 때 on 쓴다 했죠? 내 생일날. 뭐? 9시에. 3월에. In March. 어?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캘린더 타임이라서 on 했다고요. 어? Clock time at. 뭐부터 인 쓴다? 월 이름부터 인 쓴다. 2010년에 in 2010. 3월에 in March.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결혼식날 on a wedding day. 처음 들어봅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뭐 계속 가? 어, 다음번에 또 물어봤는데 모르면 그때 진짜 짝밥이야.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아, is it okay to try it on? 여기에 이어동사 it 여기 있으면 안되는거 어순주의. 오케이. 그래서 may I try it on to?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하고 있고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isn't 더 쪽두리 is only for display. 전시용입니다. Okay, trying it on is not allowed. 바꿔 쓸 수 있는 거. You are not allowed trying it. Yeah, you are not allowed.
You are not allowed to try it on. To do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허락받지 못한다. 무엇을요? To try it on 하는 것을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You are not allowed to try it on. 됐습니까? 오, then, then에 대한 얘기. 셋 중에 뭔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입소야, at that time이야, after that이야. After that. 그런 다음 나는 try on 할 거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If so잖아, if so. 만약 그렇다면, if so를 더 풀어내면, if trying it on is not allowed. 만약 그것을 입어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I will just try on this 한복. 그렇다면, 만약 그것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if trying it on is not allowed. 를 then으로 확 줄여놨다고요. I just try on this 한복. 한복만 입어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는 뭐, 어떤, 뭐, 그 한복 대여소라든지 뭐 그런 건 것 같죠? 했습니까? 뭐, 한국 민속촌에 있는 외국인이 와서 뭘 입어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한복 하나를 고르고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했더니 입어봐도 된답니까? 네. 그렇죠. 피팅룸에서 피팅룸의 위치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애가 뭘 보죠? 그렇죠. 뭘 봤어요? 족두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예쁘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있죠. 저기 있는 저거 말하는 거 맞아요? Little hat 말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좀 맞다 그러고요. 뭔지 물어봤더니 쪽두리는 쪽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한국 전통 모자고 여성을 위한 한국 전통 모자고 주로 결혼식만 입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입어봐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시용이고 그다음에 안 되고 착용이 금지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는 대화가 끝난 다음에 쪽두리하고 한복을 입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얼마나 또 머릿속에 남아있나 보자. 제일 먼저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이 한복 좀 이쪽 뚫이 써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Excuse me. But is it okay to try on 한복? This 한복. Is it okay to try on this 한복? Excuse me, but is it okay to try on this hanbok? May I try this hanbok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면서 뭐의 위치? 그러니까 그래서 many sure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고맙다 그러고 잠시만요 이릅니다. 저건 뭐예요? 그래서 Very pretty. Thanks. Wait a minute. That's also very pretty. 됐습니까? 그래서 저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You mean 안 나가면 You mean 너도 되고 뭐 You mean 너고 하면 되지. You mean a little hat? Over there? The little hat over there? 뭐 a little hat이야? The little hat이지 뭘 보고 얘기하는데 저기 있는 그 작은 모자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The little head over there.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네, 됐을까? 그렇죠. 뭔지 물어보죠. 그거 얘기하는 거 맞다 그러고. 뭐예요? 이러죠. Yes, but it is. 어? What is it? 간접 의문 배워가지고 이제 간접 의문으로 직접 물어봅니까? What it is입니까? 중1로 가야 됩니까? Yes. What is it? 그거 뭔데요? 그랬더니 뭔가 긴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인 뭐다 이러면서 동격 써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It's겠지. It's a traditional. 그거부터 얘기합니까? It's a 족두리. It's a 족두리. A traditional Korean hat for
problem with women. 그다음에 that usually 이시겠지. It usually wedding on or on a wedding day. 뭐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맞아. 그래서 어? It's a 속들이 a traditional Korea hat for women. It's usually worn on a wedding day. Wedding by brides. 그래서 the brides로 시작해줘. The brides wear. I surprise usually we are it on a wedding day.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 저것도 써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It's really? Is it okay to? 네? 네? It is okay야, is it okay야? 원칙대로. 원칙대로 is it okay? Is it okay to try it on? Is it okay to try it on? 트라이런 투안 됐습니까? Is it okay to try it on too?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So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It's only for display. Wear it to wear is. Not allowed. To wear은 아닌 것 같은데. Wearing. 물론 그거 써도 되겠지만. Wearing it is not allowed. 뭐라고요? Trying it on is not allowed.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많이 보고 깨요 그럽니다. I just tried on this hanbok. Then은 길게 풀면 if so. 길게 풀면 if trying on 족두리 is not allowed. 뭐라고? If trying 족두리 is not allowed. 오늘 어디 팔아먹고 없네. If trying on 족두리 is not allowed. I'll just try on this 한복. 됐습니까? 대아파트니까 말을 술술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그래? 말이 술술 안 나와. 물이 술술술 안 나와? 조금 이렇게 탕탕탕탕 때리면 나올려나? Hello, 어딨니?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팝콘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니다. Excuse me. Is it okay to try this 한복 온도 되고요. 안 돼요? 여동사 있지?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That's also very pretty, so pretty. That's also very pretty, so pretty. That's also such a pretty hat. Such a pretty hat. That's also such a pretty hat. 된다고. Hat이 있으니 명사가 있으니까 such 쓸 수 있다고. What is it? 아 이것도 할 걸 그랬다 그치? It is랑 is it이랑 고르라고. 예. 괜찮겠어? 아 그냥 발음이 안 됐어. 아 그렇습니까? 와 화내네. 예. 이쪽들이 traditional Korean hat for women. It's usually one, two, on a wedding day.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It은? It
도화족들이 혹시 정기적으로 와 여기서 is it okay to is it okay to try it on? Try it on?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is it okay 할 때 is은 이제 정신 좀 돌아오는 것 같네. 이순 도화족들이 그랬더니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trying it on is not allowed. Allowed. 그래서 여기 I'm sorry but 다음에 있는 it 도둑들이 오케이 then if so I just try on this one. 예, 오,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입어볼게요. 됐습니까? 네. 지우개집이 두고 왔죠. 참 없는 지우개 집에서 어? 응? 응? 머리 긁적긁적 하고 있대. 안 들고 가놓고 말면서 Talk and play. 그래서 이것도 좀 길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first in the museum?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first in the museu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Why don't you guess? 해석은? 너는 첫 번째로 Which place가 뭐야? 와, 해석도 안 되네. 어느 Which food가 뭐야? Which food가? 그럼 위치 플레이스는 아 좀 탕탕탕 해야 되겠다 머리. 어? 박물관에서 어느 장소를 첫 번째로 가기 갈래? 됐습니까? 네. 가고 싶냐? 어? 박물관에서 위치 플레이스에 Do you want to go first 해보고 싶냐? 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보고 싶어? 뭐 뭐야 애들 뭐 놀이공원 같은 거 뭐 이런데 가면 어 뭐 그 되게 엄청 좋아하는 애들은 개장하기 전부터 일찍 가갖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딱 열면 막 뛰어서 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박물관인데 이런 짓을 하는 애들도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저 B가 뭐래요? Why don't you guess? 뭔 소리야 이거? Guess 뭐 옷 가게 이름 아니야? 추측하다. 맞춰봐라. 됐습니까? 예. Why don't you guess? 맞춰봐라. 한번 추측해보지 그래. Why don't you? 뭐 할 때 쓰는 거야? 권유할 때 쓰는 거죠. 한번 추측해보는 게 어떻겠어? 어디 가고 싶은지 한번 맞춰봐라. 됐습니까? 이거 여기다가 요 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이거의 문법을 좀 설명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Why don't you guess? 어쩌고저쩌고. 요 뒤에다 뭘 넣을 수 있겠죠? 뭐를 맞춰보지 그러냐는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내가 어느 장소부터 가보고 싶은지 맞춰보지 그래.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어느 장소부터 가고 싶은지라는 것을 맞춰보지 그러냐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걸 설명하면서 내가 이가 문법을 설명한다 그랬어.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냥 말해주면 되지 맞춰봐라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A가 뭐래요? Okay, is it okay to eat food there? 그래서 허락 묻는 거죠. 오케이 대현은 뭐 대신 왔어요? In the museum이 아니고 네가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곳에서 음식 먹는 게 괜찮냐? 됐습니까? 이거 맞춰보라 20개 해보라고 얘기했잖아 B가. 그랬더니 좋아 20개 해보자 한번 맞춰봐라 그랬대요. 좋아 맞춰볼게. Is it okay to eat food the place you want to go first? 대신 왔죠. 네가 먼저 가고 싶은 장소에서 음식 먹는 게 괜찮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eating food is allowed. 그래서 얘가 제일 처음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it okay to take pictures?
오케이. 근데 그 장소에서 뭘 하는데? 사진 촬영은 안 된다고 하고 있죠.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옵니다. 이 책은 보면 진짜 반복 많이 시켜요. 안 외워질래? 안 외워질 수가 없는데? 이상한 친구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사진 촬영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진 촬영은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4번 문장. No, taking pictures is not allowed. 오케이. 그랬더니 A가 뭐래요? I got it. 아, 그 R이 뭔 소릴까요? 나는 생각해 냈어. 뭔지 알겠다 이런 뜻이죠. 아, 그 R에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thinking of going to the video. 그렇죠. 시청각실을 가보고 싶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맞췄다. You are right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which place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죠. 어느 장소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도 못하다니 실망이야.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first? 박물관에서 어디부터 가보고 싶냐 됐습니까? 박물관에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골라보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guess? 한번 맞춰보지 그래. Why don't you? 뭐 할 때 써? 권유할 때 쓰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How about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끝까지 가져야지. How about guessing? 됐습니까? Okay. Why don't you guess? Okay. You should guess.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Okay. 근데 you should guess는 좀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Why don't you guess? 맞춰봐라.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뒤에 뭐가 생겼을까? Which? 여기 해석하면 너는 맞춰보지 그러냐? 무엇을 내가 어느 장소부터 가길 원하는지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지. 어? 그럼 내가 지금 인과의 주요 문법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간접이문. 그래. 그래서 여기 생각하면은 의문사인 which place 쓰고 이 부분을 만져주면 된단 말이야. I want to go first.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물음표니까 여기에는 여기에 물음표를 쓸 건데 이 물음표는 여기에 있던 물음표가 아니야. 간접 의문이니까 얘는 물음표를 못 써.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why don't you guess 뒤에 있던 이 물음표 이리 옵니다. Why don't you guess which place I want to go first? 안 써? 안 써도 돼? 아니 안 써도 돼. 이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안 써도 돼. Why don't you guess which place I want to go first? 너는 맞춰보지 그래. 어느 장소에 내가 먼저 가고 싶은지라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which place I want to go first?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 줄이면 좀 이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which place to go first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Why don't you guess which place to go first? 그걸 보고 뭘 하면서 배웠냐? 간접 의문이 무슨 문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의문사 to do. 어느 중서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어디부터 먼저 갈지 which place to go first. where to go first. which place는 where로 바꿔도 됩니다. why don't you guess where I want to go first. 됐습니까? 자, 다 배웠던 것들이죠. 이렇게 다 딱 배우고 나서 어디 숨어 있다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쵸? 그럼 재밌지 않나요? 와, 그때 배웠던 건데 와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러면서. 재미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겪어본지 알겠는데요. 오케이. 내가 세뇌를 시켰으니까 이 자식아. 됐습니까? 그래서 맞춰보지 그랬으라고 도발했고 도발을 받아들입니다. 됐습니까? 챌린지 억셉티드 했어. 도전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여러 장소가 있는데 어떤 장소에는 뭐 사진 촬영이 되고 어떤 장소는 또 안 되고 어떤 음식 먹을 수 있고 못 먹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it okay to eat food? 네가 뭘 배웠냐 하면은 관계부사라는 거 배웠어. 그래서 이걸 이 부분 대어를 풀면 어디에서 그 장소에서 말이죠. Is it okay to eat food? 음식 먹는 거 괜찮니? 어디에서 그 장소에서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그래서 대어는 풀면 뭐냐? At the place는 place인데 여기 뭐 쓸까?
where you want to go first. 이번엔 또 무슨 문법이냐? 이걸 이 where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부사라고 배웠죠. 왜 관계대명사를 못 쓰냐? You want to go the place야. Go to the place야. 선행사가 the place인데 얘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뭘 달고 들어가야 돼? to를 달고 들어가야지. You want to go the first가 아니고 You want to go to the place first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관계부사를 써야 할 자리다. Eating food, is it okay to eat food at the place where you want to go first? 됐습니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eating food is allowed. Yes, we can eat food there. 이 말이죠. 됐습니까? 먹을 수 있어. We may eat food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it okay to take pictures at the place where you want to go first?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데 사진 촬영 됐니? 그랬더니 No, taking pictures is not allowed. We can't take pictures. I got it. 알겠어. You are thinking of. 어떨 때 쓴다? 뭐뭐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 think of, think about을 쓰죠. 뭐 of나 또는 about을 쓸 수 있습니다. You are thinking about going. 둘 중에 뭐 당연히 전치사니까 동명사다. 근데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로 시작하는 아 이거 thinking of 부분만 C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컨시더는 누구처럼? 그쵸. You are considering going to the music, 아, video room 했다겠죠. You are considering going to the video room. Video room, 시청각실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구나. You're right. That's right. That's correct. You are correct.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디오 룸에서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음식을 먹는 건 되고 촬영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방해되겠죠. 됐습니까? 팝콘을 조용히 먹고 있는 건 괜찮겠지만 됐습니까? 차칵차칵 소리 내면서 찍고 있으면 방해될 거 아니에요.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해본 적 있지 너?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 동이 얼마나 착한데. 오케이. 그래서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first? At the museum. In the museum.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first? In the museum. 됐습니까? 그랬더니 맞춰봐라 그러죠? 그렇죠. 제안하는 표현인데 why로 시작하죠? Why don't you guess? Why don't you guess? 뒤에 생긴 말? Why don't you guess? 어느 장소에? Which place I want to To go first. 됐습니까? Which place I want to go first. 내가 어디부터 가보고 싶은지 맞춰보지 그래. 그랬더니 저 챌린지 accepted. 좋아!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음식 먹을 수 있냐 그러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It is okay. 또 저런다. Is it okay to? To food? To food? Is it okay to food? Yeah? Is it okay to eat food? 뭐라고 안 나와? Eat food? 오케이. 녹음해서 녹음하기도 해야 되겠다. 숙제. 그렇지. Is it okay to eat food there? 됐습니까? 그랬더니 된다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Yes. Eating food is Eating food is allowed. 두 번째 질문하죠. 사진 찍는 것도 괜찮니?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s it okay to take pictures? Can I take pictures there? 그랬더니 된대 안 된다. No, taking picture is not allowed. Taking picture 난 보. Taking picture is not. 너 이거야 이거 전번에 시험 칠 때 보니까 맨날 뭐 이거 왜 S 안 썼어? 이거 왜 어 없어?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까지 듣고 알겠다 뭐였더라? I got it. 됐습니까? I got it. You
너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구나. You thinking 난 본 적이 없고. You are thinking of to going to the video room. I got it. You're thinking of going to the video room. 오케이. 뭐 얼마나 안 읽었으면 뭐 입이 막 굳었습니다. 입이 굳었어. 아니, 느낌 많이 읽었어요. You're thinking of going to the video room. 됐습니까? 그래도 네 말이 맞다 그러죠. You're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Do you want to go? 첫 번째 first. Which place do you want to go first in the museum? 그랬더니 Why don't you guess? Why don't you guess? Why don't you suppose? Suppose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얘기하겠죠. How about guessing? 뒤에 생략된 말 Which place I want to go there. First. Why don't you guess which place I want to go first? 그랬더니 Okay. Is it okay to eat food there? There는 어디에서? At the place는 place인데 where you want to go first? At the place where you want to go first? Where you want to go first? 그거 선생님이 그 탭으로 녹화했는 그것만 소리 이상하고 나머지는 괜찮지 않냐? 그 내가 뭐 하다가 뭐 이거 왜 이렇게 메모리가 모자란가? 막 이러면서 뭐 얘기했는 거 그 동영상만 그런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다. 저서 안 소화가 안 들어서 모르죠. 많이 써봤는데. 아 그렇다 치자. 오케이. 그래서 음식 먹는 거 허락 받는다. Yes. Eating food is allowed. Eating food is having food is allowed. Is it okay to take pictures there? 그랬더니 no. Taking pictures is not allowed.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사진 찍는 것인데. 그래서 아가리. You are thinking of 해도 되고 about 해도 되고. Go to the 아 전치사 뒤에 전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아 좀 맞아야 되겠다 이제. You're right. 네가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죠. 왜 머리가 왜 이상해졌어 너? 머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리뷰 1, 2 남았네요. 오늘 대화 파트 끝내고 내일도 수업해야 되니까 내일은 본문 다 끝내면 되겠다. 야, 근데 너 월수 올 수 있어? 여보세요? 엄마 택시비 주고 가는 거. 야, 계속 오겠냐 이래가지고? 계속 어? 평일에요? 어? 아니, 다 나중에. 어? 나중에. 나중에는 엄마가 안 가겠지. 나중에는 직원 다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래야 될 텐데. 야, 아버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아빠가 형한테 막 엄마한테 형. 자 리뷰원입니다. 초보 운전한테 어떻게 시켜. 자 갑니다. 걸과 보이가 돼야 합니다. 일단 뭐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Excuse me, what's this? It looks interesting. 오케이. 아까랑 뭐 되게 비슷하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That's a Hangul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이제 그거 그래서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It is not allowed. 오케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냥 됐습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아까의 해금이 장구로 바꿨을 뿐이고요. 네.
깔고 그 다음에 Is it okay to play? 했더니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뭐 클래스 카드를 넘어서 예로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뷰 1 실례 실례합니다. Excuse me. What's this? It looks interesting. I am. It looks interesting. I am interested in it. 됐습니까? 오케이 수동태로 바꾼 거죠. 어. Musical instrument. Okay, 그랬더니 Is it okay to play? 이렇게 앞에 있는 it은 이제 뭔지 당연히 알 거니까 물어봤고요. 뒤에 있는 it은 더 장구 한글로 쓰세요. 뭐 우리나라 건데. 그랬더니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연주는 금지되어 있다. 플레잉 잇 이즈 낫 얼라우드. 잇은 계속해서 더 장구. I'm sorry but 더 장구 is only for display. Playing 더 장구 is not allowed. I see. I understand. Okay. 그 다음에 리뷰 2. 걸과 매니 또 뭐 거의 비슷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뭐래요? Excuse me, but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그랬더니 사진 찍을 수 있고요. 또 왔을 때면 또 물어봅니다. Can I use a question? 그랬더니 이제 아까랑 다릅니다. 뭐래요? Yes, that's also. 오케이 되게 관대한 동네네요. 됐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I'm sorry, but I have one more question. Can I put here? 다 해라 다 해 네 하고 싶은 거. 어? 너 자라 그냥. 그랬더니 I'm sorry, but that's not allowed. 오케이 조금 다르고요. 뭐 특별히 얘기할 건 나머지랑 다 비슷합니다. Do you mind if I take pictures here? No, go ahead. 두 유 마인드니까 노가 허락이죠. Can I use a flash too? Can Do you mind using a flash too? No, that's also okay. 싫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That에 대한 얘기. Using a flash is also okay. I'm sorry, but I have one more question. Can I eat food here? Is it? Can I eat food here? Is it okay? 아, 진짜 눈치 빠지. 뭐? Is it okay? 뭐 끝까지 해. 아, 예. 아, 진짜. 아, 답답해 죽겠는데 진짜. 때릴까? Is it okay to eat food here? 선생님 못 본 동안 심심해서 어떻게 했냐? 됐습니까? 왜 또 I'm sorry, but that에 대한 얘기. Eating food is not allowed. Eating food is not allowed here. 됐습니까? 네. 어, 내용 파악해 보면 뭐 비슷한 장소, 뭐 박물관 뭐 이런 데인 것 같아. 됐습니까? 사진 찍어도 되고 플래시도 되는데 음식 먹는 건 안 된대요. 됐습니까? 네. 약간 비디오 룸이랑은 다르죠. 하는 김에 요거까지 가자. 됐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오늘 최대한 진도 빼놔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 간접의문문. 자,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아까 많이 설명했는데요. 이 두 개 합치면 뭐가 돼? Do you know? 아니 우리말로 먼저. 아, 그냥,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직접 의문문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 그러는데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라는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제 영어로 슬슬 해볼까요? 팩트 체크니까 그녀가 어디 사는이라는 문장은 무슨 시제? 그래서 뒤질래 하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종속절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종속절이 된다라는 이유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서 의미가 바뀌는 걸 보고 종속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뜻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 합니다. 영어는 이런 경우에 주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자 이제 여기에다 문장 부었을 때 잘 생각해야 돼. 어느 절의 문장 부호를 따라가 주절의 문장 부호를 따라가야 돼. 종속절의 문장 부호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do you know니까 여기는 이제 뭐 그래서 이 물음표는 여기에 위에 문장에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일로 온 거다. 됐습니까?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됐습니까? 이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하고 싶냐 해서 계속 여러분들 뭘 왔다 갔다 계속 했어. 그럼 이거를 못할 일이 없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어디까지 다루고 이 책에서 어디까지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까? 아 여기까지 다 다루네요. 자 그러면 이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간접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거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의해야 할 간접 의문 넘버 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니 두 뭐하냐 두 you know 더하기 누가 그 창 묶겠어 who wrote the no 이거 두 개를 합치죠. 뭐 합치면 어떻게 된다 do you know에 따른 물음표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직접 의문 만들 때 어순이 어차피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간접 의문 바뀔 때도 어순이 바뀔 수가 없다. 됐습니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좀 띄우자. 뭐 또는 뭐 뭐래요? 됐습니까? 여기에 사용될 if는 뭐가 아니다 만약이 아니야. 근데 뭐 unless가 왜 나옵니까? unless는 만약 아니라면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if인데 만약이라는 뜻을 가진 if도 있고 인지 아닌지라는 응건이라는 if도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면
오케이. 뭐 어쨌든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생겼죠? 됐습니까? 둘 중 하나는 틀렸죠. 어느 게 틀렸어요? 위에 문자 해석해 보세요. 캐스터 say if it will rain tomorrow? 그 기상 예보관이 말해 줍니까?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 사람이 뭐 귀찮으니까 히로 하잖아요. 어? 알려 주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 봤자 명사야, 명사. 명사절이란 말이야. 여기에 뭘 쓸 수 있다. 끝에다가 인지 아닌지, 내일 비가 내릴지 아닐지라는 것, 명사절이야, 명사절. 만약라면이 아니란 말이야, 만약라면이. 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매도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직접 물으면 뭐가 된다? 얘만 독립시켜서 직접 물어보면 뭐가 된다? Will it rain tomorrow? 될 거 아니야? 내일 비가 올 건가요? 네. 됐습니까? 이걸 보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학생들이 그 내가 if가 조건절, 이건 조건절이야. 조건절. 조건의 부사절이었어. 조건절 할 때부터 얘기했어. 조건절 할 때 뭐 쭉 한 다음에 뭐 조건절에서는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제시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뭐라 그랬냐. 이렇게 쭉 수업하고 나면 어떤 놈의 새끼들은 if 뒤에 will 오면 틀린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놈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만약, 이건 조건절이야. 조건절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에 will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렇다고 will만 지우고 끝내지 말라 그랬어. 3인칭 단수면 뭐 이렇게 does가 들어가야지 현재 시제가 될 거야.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그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얘기해 줍니까? 라는 문장일 때는 이거는 여기 if 뒤에 왜 will이 있지? if 뒤에 will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하필이면 인지 아닌지인데 인지 아닌지인데 if야. 됐습니까? 네. 뭐 이렇게 가져주면 꼭 여기 현재 시제만 미래 시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죠? 네. 됐습니까? 과거 시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어쨌든 will이 와도 이제 상관없다라는 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자.
알지. You will be able to see when I will teach you how to do it. You won't tell him when you will teach him how to do it. 자, 위에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수영을 해야만 합니다. Will be able to swim인데 뭔 소리야? 수영할 수 있을 거야. 넌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너는 수영하는 방법을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뭔 얘기 하는 거 같아? 너는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 안 할 거래요. 뭐를? 너가 그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말해. 네가 언제 그에게 그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지를 얘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문장입니다. 너는 그에게 얘기 안 해줄 거잖아. 뭐 뒤에다가 뭐 will you 붙일까? 얘기해줄 거니? 너 그 남자한테 얘기 안 해줄 거잖아. 네가 그에게 언제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줄지 내가 알려주지 않을 거다. 알려줄 거냐? 이렇게 한 거고요. 넌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될 때. 됐습니까?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어요. 이제 나 듣고 싶어. When will I be able to swim? 이라고 물을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수영할 수 있게 될까요? 내가 가르쳐 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 없어. 왜 이래야 돼요? 시간과 조건에 불과한 거래서. 그렇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이제 나 듣고 싶어.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은 좀 어색할 수 있고. 안망기로 봤자. 그렇죠.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러니까 얘는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생긴 게, when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똑같이 생겼어. 생긴 게. 그런데 하나는 will 넣으면 안 되고, 하나는 will 넣어야 할 상황일 땐 넣어야 돼. 왜 그렇다? 얘는 부사절이고, 시간의 부사절이고,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When will, 직접 물으면 when will you teach him how to do it? 당신은 그에게 언제 그거 하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라는 직접 의문문이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안방기로 봤자 이시기 때문에. You won't tell him about it. You won't tell him 무엇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얘기해 줄 건가요? 얘는 명사절이란 말이야. 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어떤 애들은 when 이런 식으로 이 앞에서 뭐라고 접속사 when 할 때 배웠던 거야. 접속사 when 할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when이 뭐뭐 할 때란 뜻일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고 배웠죠?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냐. when 뒤에 will you go처럼 이렇게 의문문이 아니고 주어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가 정상적인 어순일 때는 will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게 또 깨지는 거야. 아닐 때도 있단 말이야. 명사절인 경우엔 간접을 직접 물으면 when will you teach him how to do it? 그 사람한테 언제 그거 하는 방법 알려줄 건데요?가 되잖아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 있습니다. TBGSI 뭐라고요? TBGSI는
들어볼까? 이거 뭔 소리냐? 'TBGS, I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경우에는 다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내야 돼. 뭔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넌 생각하니, 야 이거 일단은 합쳐봅시다. 일단 우리말로 먼저. 너는 생각하니 나는 몇 살이게 합치면 너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가 되겠죠? 오케이.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그 다음에 내 몇 살이게 이제 중1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죠.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원칙대로 하면 주절의 동사가 예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do you think부터 쓰겠죠. 이거 일부러 거꾸로 써줄 수도 있어. 선생님들이 이걸 먼저 나오게 하고 이걸 먼저 나오게 문제 서술형 문제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우리말로 만들어 봐야 돼. 주절이 뭔지 찾아야 돼. 그래서 일단 주절은 어순이 안 바뀌죠. 그 다음에 how old I am 하고 do you think 보고 다시 do you think 보고 물음표 붙여주죠. 그쵸? 그리고 얘가 아 주절의 동사가 TBGSI 중에 하나구나. TBGSI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얘가 같이 가야 돼. 잠깐만요. 뭐야 이거. 씨 계속 이러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렇게 해줘야 돼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TBGSI가 있는 경우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돼 있는?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알아 몰라? 알아요? 아는데 왜 어떻게 찾았는지 얘기해달라 그럽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얘는 궁금한 사항이야? 방법이야? 방법.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너 관계부사를 이미 배웠어. 관계부사일 때는 얘가 방법이란 뜻이었어. 오케이. 근데 얘는 그러니까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뭐일 수도 있고 how가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어. 관계부사면 누가 뭐뭐 하는 방법. 어? 방법? 방법이라고 해석은 해도 돼. 제발 말해주세요. 뭐에게 당신이 그것들을 찾았던 방법을 말해주세요. 어? 이거 방법 아닙니까? 관계부사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문장을 해석해봤더니 당신이 그것들을 발견한 방법을 말해달라는 얘기는 이 how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데 얘기해달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래서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 어떻게 찾았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할 거야. 그리고 얘는 뭐다? 관계부사가 아니고 의문사고 이 부분이 뭐가 됐다? 간접 의문이 됐다. 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없으면 How did you find them 이란 말이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뭐다? How did you find them. 어떻게 찾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이 문장의 동사의 목적절 뭐가 있는데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안만 길어봤자 Please tell me about it 이 말이잖아 지금. Please tell me about이 물론 여기 얘를 it으로 바꿨을 때는 about을 넣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it이 됐단 말이야. How please tell me about it. 그래서 명사절이 될 때 문장의 일부로 쓰일 때 간접 의문이라고 하고 직접 의문과 달리 주어 동사의 도치 현상 그러니까 did you find가 돼야 되는 걸 도치 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순서가 바뀌는 거. Did you find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야 지금. Did가 다시 find 안으로 들어가서 you found가 된다라고 설명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이게 접속사 역할하는 거야 이 의문사들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뭔가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 누가다의 어순 의문사가 나오고 누가다가 되는데 이 의문사가 뭐를 이루고 있을 때도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도 있어. 됐습니까? 무슨 꽃 좋아하세요? 라고 직접 물으면 뭐야? What flower do you like죠? 근데 당신은 나에게 무슨 꽃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Can you tell me what flower you lik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다른 문장 안에서 지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 전부 다 무슨 절이란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얘들이 간접 명사절이란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it의 역할이기 때문에 해석은 이렇게 된다. 주어 되는 겁니다. When he left here. 그래서 그가 여기를 언제 떠났는지가 was unknown. 뭐 해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 의문, 아직도 의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물으면 When did he live here? 언제 여기 떠났습니까? 여기 알려지지 않았다 했으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궁금한 거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떠와가지고 다른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 When he left here. When he left here was 9 o'clock. 이건 뭔 소리야? When he left here was 9 o'clock. 그가 이곳을 떠날 때가 9시. 그렇죠, 그 말이야. 이거 아는 거야. 이 when이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 when을 보고 관계부사라 그래. 이 앞에 뭐가 생략되냐? The time이 생략됐어. The time when he left here.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was unknown 있잖아. 알려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가 언제 여길 떠난지 알아볼래. 그러니까 얘 아까 얘는 관계부사였는데 얘는 뭐다? 의문사란 말이야.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 빼버리고 뭐라 그래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When did he live here?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의문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자 이거는 고쳐줘야 돼요. 아 I want to know네. 그렇지. 아 그렇죠.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What his name is?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거 알고 이 말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 무식적 묻는 문장 이 부분이 없어지면 뭐가 된다? What is it 되는 거죠. 지금 what it is가 돼 있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목적어 되는 거 보여주고 있고 이제 보호 되는 거 것이다 되는 거 보여줄 거예요. This was when Gandhi stood up for his nation. 이건 고쳐줘야 되겠어요. Was this when Gandhi stood up for his nation? 이렇게 이때가 간디가 그의 국가를 지지한 때인가요? 왜 이렇게 고치라 했냐? 지금 그대로 놔두면 이건 관계부사야. 알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물어야 되겠죠. 이때가 간디가 그의 나라를 stood up for 했던 때인가요? 이거 직접 물어.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 When did Gandhi stand up for his nation? 언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뭐 그가 봉기를 한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나 whether를 쓰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무슨 스팸을 보내고 있어. 문장 끝에 or not을 붙일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I don't know. Does he have a brother or sister?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그는 남자나 여자 형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If whether he has a brother or a sister. 여기는 or not을 붙이기가 어렵네요. or a sister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못 붙이긴 하지만 어쨌든 뜻은 그가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도 나오네.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o is over there? 너는 누가 저기에 있는지 알고 있니? 직접 물어. 누가 저기 있어? 라고 직접 물어도 Who is over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직접과 그 다음에 간접의 어순 변화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가 뭐일 때라면서 얘기했어. 의문사가 주어일 때.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 변화가 직접일 때랑 간접일 때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간접 의문을 바꾸었을 때는 의문사에 쓰는 do, does, did가 쓰이지 않는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직접 물어볼 때 do, does, did가 튀어나왔다면 다시 되돌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었다. when does the next bus come? 다음 버스 언제 오는지를 물어봤다. 다음 버스 언제 옵니까? 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asked me when the next bus came. 자,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이게 거를 여기다가 이거를 마침표를 쉼표로 해주시고요. 더하기 표시 없애고요. when does the next bus come을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해석은 그는 나에게 물었다 하고 쌍따옴표 다음 버스 언제 와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관로 열고 뭐예요? 직접 화법이죠 이거는.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흉내내서 말하는 스타일인 겁니다.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When does it come? 그거 언제 와요? 다음 버스 언제 와요? 이거 뭐 직접 화법이라 해. 본 적 있죠? 됐습니까? 이거를 뭐로 바꿨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얘를 간접 화법이 된 거야. 오케이. 그가 나한테 물었다.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왜 갑자기 came이 튀어나왔냐. 자, 그 사람이 물어볼 때 시제는 현재겠지만 이게 전부 다 무슨 시제로 다 바뀌어버렸어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에 더 원래대로 하면은 he asked me, 요게 그대로 들어간다 치면 when the next bus comes가 됐어야 됐죠. 근데 여기 does가 아니고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니까 came이 된 거야. when it came, 그게 언제 오는지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tbgsi가 보이네요. tbgsi. 제가 외운 순서는 tbgsi 됐습니까? consider도 있네요. 뭐 tbgs 주로 think나 believe가 guess, 뭐 수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think, believe, guess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tbgsi.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배치하는데 뭐를 주의해라? 의문사가 덩어리인 경우 주의해야 한다. 한 덩어리.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예문으로 든 거는 의문사가 한 단어 what 밖에 없죠. When, what did he steal? 이죠. What did he steal? What did she steal? 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do you think? 하고 왜만 집어넣은 did가 steal 속으로 들어가서 스톨이 되고 끝내면 돼요. 원래 이게 think가 아니었으면 do you know? 였으면 do you know what the thief stole? 하면 돼. 근데 do you know가 아니고 tbgsi 멤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 동사를 놔두고, 됐습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를 두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인데, 이게 둘 이상이면, how old라든지, how many books라든지, 만약에 뭐, 너는 생각하니 하고, 그 도둑이 몇 권의 책을 훔쳤는지면, 여기에 what 대신에 뭐인 거야?
How many books가 되겠죠. 너는 그 도둑이 책 몇 권 훔쳤다고 생각해? Do you think 더하기 how many books did he steal?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제 잘못된 문장에 여기다가 뭘 놔둔다? How many books를 놔두게 되면 틀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또 잘못하는 건 how만 앞으로 보내서 how do you think many books the thief stole 해도 안 된단 말이야. How many books가 한꺼번에 위치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how many books do you think the thief stole 이렇게 how many books 여기 안 쓰면 지금까지 필기한 게 뭔 소용. How many books가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된다. How만 보내서는 안 된다. 뭐 책을 왜 훔쳐? How many cars 하자 그죠? Do you think 더하기 How many cars did the thief steal 합치면 Do you think How many cars the thief stole 아니고 How many cars do you think the thief stole 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주의하라는 건 결국 어순주의 어순주의 문법이죠. 그럼 지금 핵심 체크 한번 풀어봅니다. 직접 발도 못 갖다 대고 있네요. 그쵸? 너는 무슨 걱정하니? 라고 직접 물어봐.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want? 위에 거, 위에 거. 1번. 넌 무슨, 넌 뭐 걱정하니? 라고 직접 묻는 거 몰라요? What do you worry? What do you worry? 그렇지. What do you worry? 해도 되지. 그렇지. 맞아. What do you worry? 이렇게 됩니다. 이거 worry를 동사로 쓴 거고요. 근데 worried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있지 않나요? 그 worried가 들어가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거가 뭐야?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이지. 네. 다 가르쳐줬어 그러면. Okay, 그래서 지금 뭐하고 뭐하고 합치란 말이냐? 너는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하고 넌 무슨 걱정하니? What are you worried about?을 합치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좀 이따가 일로 갈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내가 뭐가 되는데? What you are worried about? Can you tell me what you are worried about? 됐습니까? 그럼 밑에 건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그는 나에게 밖이 추운지 물었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그는 물었다 마침표 쌍따옴표 그 다음 쌍따옴표 안에 우리말로 뭐라고 쓸래? 밖이 춥니? 그럼 밖이 춥니? 밖에 춥니? 영어로 뭐예요? It is cold outside. 밖에 춥니입니까 그게? It is cold outside. 아, is it cold outside? 그래, is it cold outside? 비인칭 주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Is it cold outside? 무슨 화법? 직접 화법. 하고 is it cold outside 하고 꼭 이때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집어넣어봐. If it is cold outside. If it was cold outside. 그러면서 was 하고 asked 하고 뭐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Okay. If it was cold outside or not. 인지 아닌지 라는 것을 물어봤다. i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eather 쓸 수 있죠. 그쵸? 뭐가 끄덕끄덕이야? 어 맞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죠. 날씨라고 쓰면 되는 모양이죠. 어 뒤진다. 어?
어, 네 붕어야? 낚았더니 낚여?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cause of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선생님이 태워주려고 했는데 규현이도 있고 해서 힘들겠는데? 자, 일단 보자. 어머니 또 와야 되네 그러면. 엄마가 지금 구매 있는지 몰라. 어? 구매 있을지 없는지 몰라. 또 어디 가셨는데? 안동. 예? 안동 오늘 물 보는 데 가서 물건하러 갔는데. 아 그래? 그럼 올 사람 없잖아. 엄마가 택시비 줬어요. 아 그래? 그래서 엄마가 마칠 때 연락 받았어. 아 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택시비 보고. 자, because 하고 because of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설명해 봐. because of는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여기. 어? 아,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나오고 because of는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와요. 이거 뭐랑 어떻게 거의 똑같은 설명이냐 하면 이거랑 같은 설명이에요. 아, 동안 3종 세트. Because of가 셋 중에 뭐가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For나 during 같단 얘기냐 지금? 그럼 because는 누구 같단 얘기야? Why 같단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인들이 다루는 이유가 얘도 때문에고 얘도 때문에고 얘도 동안이고 얘도 동안이야. 근데 during하고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because of it. During it. 근데 because나 while은 누가다가 와야 된단 말이야.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해석되는데 3일 동안도 동안이고 네가 잠자는 동안도 동안인데 쓰는 게 영어에선 달라지더라. 이것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네. 학교 수업 시간에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카디? 학교 저거 써놨어. 한번 다루나 안 다루나 한번 볼까? 어떻게 다루나 보자. 네. 내 까똑. 이거고. 내 까똑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보자, 보자, 보자. 뭐, 주저리, 주저리 많아. 소대, 소대, 소대. 띵크, 빌리브, 게스트, 서포즈, 이미진에 대해서 니들이 안 다뤄. 여기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까지야. 그리고 주어가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또 알아두면 돼. 같은 말이 뭔지는 안 하네. 정확한 건 알 수 있겠네. 그러면 뭐 일단 많이 나오는 거 이건 due to야 due to. due to하고 하나만 더 하나 줘. owing to. due to 어떤 것, owing to 어떤 것, because of 어떤 것, 어떤 것 때문에고. 그 다음에 because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 줘야 되죠. 그렇죠. as하고 since도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because와 because of 둘 다 일단 공통점 먼저 얘기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I couldn't arrive on time. 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어. because I missed the bus. 내가 누가 다 주어 동사 나왔죠. 내가 버스 놓쳤기 때문에 because of his illness. 그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his absence from work. 직장으로부터의 그의 결석은 was 였다. 뭐 때문이었다? 그의 질병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다. 그 다음에 얘는 겉만 온다.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because of 는 they cancelled. 그들이 뭐 했다? 그 게임을 because there was a storm.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because of a storm. 폭풍 때문에.
그 다음에 as since because of는 on, 아이고 미안 on account of 하고 그 다음에 due to 그 다음에 thanks to는 의미가 조금 달라. 이거는 뭐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그냥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좀 고마워하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땐 thanks to로 뭐 얘는 뭐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 얘는 덕분에 그니까 너 때문에! 는 because of야. 근데 어우 덕분에 thanks to you. 그래서 I came here a bit earlier. 난 조금 일찍 왔대요. Because my watch gained time. 여기 gain이 gain weight한 뭐야? Gain weight. 다 까먹었죠. 살 찌는 거죠. 원래 gain은 뭔가를 뭐 아 이득이라 뜻이 있어 영어로 명사로 이득. 뭔가를 얻는 걸 gain이라 그래. 근데 gained time 하면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시간을 얻는 거잖아. 시간을 자꾸 더 빨리 땡겨서 가져온다는 얘기니까 시계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Because my watch gained time의 뜻이 내 시계가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라는 뜻이야. 뭐 쓸데없이 어려운 문장 써놨네. Because of bad weather, 저 악천후 때문에. On account of due to, 뭐 owing to, 이때는 thanks to는 아니겠지. 됐습니까? 소풍 취소되면 좋은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바꿨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무지하게 쉽죠. He didn't come to school because he was sick. 그 다음에 I was late because of the heavy traffic. The heavy traffic. 안만 길어봤자 because of it. 됐습니까? 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교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돼있어. 내일 또 할 것 같아. 클래스 카드에 있는 8과 하시고요. 빨리빨리. 알겠습니까? 그동안 딴 거, 딴 과목 많이 했으면 이제 영어 좀 하셔야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국화랑 역사밖에 남았어.